알아차리면 한 번에 알고 알고 할 때요. 알고 알고. 알고 한 번에 어떤 이치들이 들어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때 어떤 대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 보십시오. 알아챔 있죠? 알아챔 있죠? 그러면 몸의 느낌을 한번 알아채 보십시오. 몸의 느낌 있죠? 느낌이나 감각. 처음에는 그냥 알아채림을, 있는가를 보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대상, 느낌이나 감각, 몸의 느낌이나 감각을 이렇게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띠시 보는 것, 싸띠로 보는 것, 그거의 가치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거는 이와 같아요. 알고 한번 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 늘려서 노팅하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노팅을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좀 늘려서 이렇게 압축된 압축 파일을 알고 하나에 압축 파일이 됐다면 이게 좀 늘려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게그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다시 이렇게 압축하면 알고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알고가 이제 싸띠고 알아차림이고 그 알고에는 이미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이란 말이에요. 이미 더블 클릭이 돼 있어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십시오. 더블 클릭 아직 모르는 사람 많죠. 이게 지금 자기가 보는 것을 그걸 대상으로 다시 알고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지금 알아차림 있는가 한번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알아차림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더블 클릭이 된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거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빠져나왔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고 저 멀리 외국에 사는 어떤 그 수행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수행자가 굉장히 그 이해도가 아주 하이하더라고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에 대해서 뭐 극찬을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 답글을 좀 달아줬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사실은 수용적 알아차립니다. 마음을 이렇게 활짝 오픈시켜놓고 하는 그 오픈은 바로 저는 깨어있음을 갖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시켜놓고 사는 그런, 오픈시켜놨다는 것은 이미 대상들을 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는 수행법이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양반이 또, 아카사토 스님 법문을 또 들었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자나띠, 산자나띠, 산빠자나띠, 그 다음에 빠자나띠.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다, 그렇게 이해된다고 이렇게 또 썼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카사토 스님한테 좀 물어봤죠. 그 하나하나를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짜라티라는 게다그 알다라는 뜻이라고. 알다. 그래서 제가 그, 빨리어도요, 그, 구글에서 찾아보면, 바로 나온다는 소리도 또 아카사토 스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법문 나오기 전에 그 구글에서 그 스펠링을 넣고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 나오고 또 빨리어로 나오니까 이 까막눈 영어 까막눈이 볼 수가 있나 그랬더니 번역하는 게또 있더라고. 요즘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번역을 딱 눌렀더니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부 이 알다 쪽이에요. 그네 가지가 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다 한다는 것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서 선생님 말이 맞잖아요. 자나띠가 다 알다라는 뜻이다. 근데 지금 알아채림 알고 속에 이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알아내는 대로의 그 더블 클릭을 암축한 게 알고라고 한다면, 알아채림 사띠 한 번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벌써 네 가지를 얘기를 다 했어요, 저는. 이제 프랙티스는 그네 가지, 지금 여기서 네 가지라고 일단 나왔는데요. 프랙티스는 이네 가지의 그걸 직접, 그 이치, 그 들어있는 그 의미, 그걸 원리를 프랙티스는 직접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알고 알아차림 한다고 여러분들 우습게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 한마디가 부처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옛날에 제가 본문에서도 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랬으니까. 왜 그래서 왜 잊지 말거라 사띠를 했겠냐고요. 우리 마하부디의 그 슬로건이 그대 지금 알아차림 있는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연약과 우리 초대 선원장 스님의 그 경어, 법어, 뭐 아무튼 경책송 뭐 이런 걸로 할수 있는데요. 네, 그 슬로건이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직접 이 금방 같이 네 가지의 그 말을 했지만 네 가지로 나왔지만 그 이상도 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가지로 오늘 말을 한다면 이걸 직접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을 프랙티스는 왜그 알다 자나티가 들어 있는가? 그 알다가 왜 그러는가? 저는 그 알다를 깨어 있음으로 보거든요. 깨어나다, 깨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본다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본다 그러죠? 본다. 물병을 본다고 그러죠? 아니면 뭐 듣는다도 본다예요. 말하자면 다 보는, 냄새 맡는 것도 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싸띠로 본다라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다를 싸띠를 얹혀서 본다. 싸띠이시 본다. 싸띠를 본다가 이렇게 깨어남까지. 금방 가지? 이자나띠? 산자나띠? 산파자나띠? 빠자나띠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다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알다가 지금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깨어나요? 지난번에 우리 경혜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마치 그 무명에서 깨어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사티 한 번에 무명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무명에서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명은 뭐 하죠? 모르는 거죠? 아, 몰라. 벼락이 쳐도 몰라. 천둥번개 쳐도 모르고. 어제 이제 우리 구미 교사님이 인터뷰 때, 그때 마치 까마귀가 딱 지나갔단 말이에요. 까악 하고. 저 소리 알고 있느냐 그러더니, 예, 스님이 말씀하니까 이제 알겠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소리가 나는 동시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다른 소리도 알고 있었어요. 구미교사님이, 예, 스님이 말할 때는 알겠습니다. 까마귀 소리 압니다라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늦었다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나 되겠어요? 그랬다는 것은 바로 그 무명화 같아요. 지금 물병이 보이죠? 자, 이 모자로 덮어 씌웠습니다. 물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시간적인 거리가 이거나 같아요. 안 보이는 거. 네. 이미 늦어버렸어. 뭐, 10만 8천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깨어났잖아요. 깨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요. 빠져났디, 뭐 이자났디, 삼빠자났디, 뭐야 또 산자났디, 뭐 더 자났디 붙은 게 더 있으면 더 다 다 같아요. 나는 교학을 안 한 사람이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신법이 이거예요. 이 깨어나는 것. 이 깜깜하게 덮어씌운 이 베일 무명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병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거와 똑같아. 지금 뭐 이 물병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거야. 이거. 잘난 척 하지 마. 내가 다 알았다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물병과 이 물병 하나 알았다고 다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물병 알았다고 해도 이거요. 빠져놨더니 어린. 택도 없어.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 자, 그러면은 알고 해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알고 보면은 알고 한 번이면 이제 벗기질 똥말똥. 자, 가속도가 나면 좀 이 정도? 지혜가 나면 완전히 이렇게 돼버려요. 지혜로 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 알고 한 번에 그 무명을 벗겨내는 일인데요. 알 껍질 있죠? 알 있죠? 병아리가 나오는 알. 병아리가 며칠 만에 나오죠? 알에서? 품고, 어미다에 품으면? 20일. 그렇죠. 20일이면 나오죠. 깨어서 나오죠. 알에서 나오죠. 알고 한 번에 병아리가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 알에서. 그 병아리가 그러면 아직 나오기 전에는 알 껍질로 다 덮여 있죠. 알 껍질 덮여 있는 게 이거예요. 병아리가 툭 알에서 깨어나오는 것은 이거고.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병아리가 온 이 세상 천지를 환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때 발걸명이 되는 거예요. 발걸명. 명. 그게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견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정견으로, 쌈마디띠로. 예를 들면, 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무명에서 깔끔하게 덮여있는 무명에서 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병아리가 튀쳐나오고 그 빈 알 껍데기를 안에 들여다보니까 비어있어. 그나마저 비어있네. 너무 허통하지 않나요? 허통한가요? 자아가 많은 사람은 허통하다고 그러고, 수행자들은 자유롭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되기 전에는 그 알, 뭐 노른자니 흰자니 이걸로 꽉 차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깝깝하죠. 그 알껍질 속에 간애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병아리가 20일 만에 이제 병아리가 깨우고 나왔어. 그럼 자유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 텅 알껍질 그 비어있는, 병아리 쫓아나오고 있는 그 껍데기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거거든요. 근데 구속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 무명에서, 가끔 어두운 무명에서 밝은 명으로 됐기 때문에. 프리덤이에요. 근데 자아가 너무
뭐 두껍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날아오면 살고 시달리면서 살면서도 몰라. 그렇게 그 병아리나 그 노른자나 흰자 이런 것을 알껍질로 아주 두껍게 감싸고 있으면서 이제 병아리가 돼가지고 튀쳐나와서 자유로움을 해를 본데도 불구하고 허망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유롭다고 생각을 못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빈 알껍질에 뭔가 있는가 하고 병아리가 이제 튀쳐나가서 뭔가 있는 거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매미가 그 허물을 벗을 때그 매미 허물만 껍데기만 그 나뭇가지에다 매달아놓고 달아나고 없죠. 그 매미 신체는 없잖아요. 허물만 그 매달려있지. 없는 나를 그렇게 덮어씌워가지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알껍질 아무것도 없는 거였는데. 매미의 허물처럼 그 안에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나를 갖다가 지금 매미라고 하고, 알이라고 하고, 또는 뭐라고 하고, 병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와 같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 있으면,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구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속이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 구속이에요. 죽겠죠? 그래서 상대한테 비난을 퍼붓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가진 그 험악한 그런 것들을 부려도 그 사람한테 안 가요. 상대한테 안 가요. 그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아. 그럼 아직 알껍질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퍼붓은 거지. 누구한테 퍼붓었어? 다시 그 퍼붓는 걸로 알껍질을 또 채우는 거야. 그빈 공간을. 아, 그 다시 또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또 만들어서 갖다 채워. 그게 유신견이나 유아견이나 자아도우시 나로 사는 것이에요. 그걸로 채워. 그 험담하고 막 비난하고 누구한테 한 거야? 지가 지알 속에 지가 또 들어가서 또 지가 그러고 또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8정도에서 말하는 정오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정오를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바른 말이고, 험담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겠지만, 그걸 수행자들은 그 말을 법어로 바꾸면 돼요. 담마토크로. 말을 할때 법을 말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잘안 되죠? 그게 여러분들은 벌써 그 세간적인 지혜도 써야 돼요.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쓰는 거예요. 이간질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수행처에서 자꾸 떠들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번뇌는 자기만 괴롭게 하니까 상대까지도 괴로움이 줘요. 오염이 돼요. 물론 뭐 싸띠는 못 챙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투리는 말 많이 얻어들이는 거는 사투리를 죽어는 거잖아. 하는 거잖아요. 사띠시는 그렇게 안 해요. 벌써 사띠 있는 사람은 행동이 틀려. 벌써 틀려요. 더구나 이제 법에 조사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인지 안할 말인지 알아서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타임에 대화할 때도 내가 어느 타임에서 들어가서 말을 해야 할 건가? 이것도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보는 정도. 뭐 그런 거 주시한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주의 그게 보는 거. 그야말로 사티잖아요.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이 발정도가 지금 사실은 글로 발정도라고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쓸수 있겠지만, 프랙티스에서 그 이치를 나는 사람들은 그냥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 공경심으로 닭살이 돋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공경하고 경배심이 우러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법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가볍게 쓰는 말 하나 갖고도. 그 가볍게 쓰는 말이 잘못되면은, 험담이나 악담, 이런 게 되면은, 그빈 알값을 다시 담는 거야. 갖고 자기 자신을 키워, 자꾸, 자라게. 나를 키우는 거야, 나. 그나 속에 뭐가 있겠어요?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만, 교만, 자만, 그야말로 똥보다도 더 더러운 이런 번뇌들. 아주 그것도 미세한, 아주 고약한 번뇌. 그 고약하다는 게 이제 미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세하다는 거는 아주 깊숙이, 이 베일이 아주 막 덮어씌우고 씌워서 잘안 보일 정도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게 너무 두꺼워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뭐가 더 강해야 돼요? 이 벗겨내려면. 그렇죠. 사띠가 강해서 이제 지혜로 돼야 되겠죠? 지혜 힘이, 보는 힘이 이제 더 쫀쫀하고, 헐렁헐렁 안 돼. 지혜 힘이 쫀쫀하고, 금강석처럼 돼야 돼요. 이때 금강석을 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강석처럼. 그렇게 단단한 지혜가 그 무명의 그 두꺼운 거를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는 아라나의 도가지에서 벗겨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미세하면. 이 아라나의 도가지는 얼마나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쫀쫀하겠어요. 금강석이 뭐, 그거 아시죠? 탄소? 그게 결정체라고 하잖아요. 그게 썩지도 않는데요. 항상 반짝반짝 빛나기만 하지. 그래서 그걸 반야로 비유를 하잖아요. 반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금강경이 있잖아요. 금강경. 걔네가 그걸로 바뀌면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삼마 삼부타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예불문에 나오는 아누따라 삼마 삼보디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고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어. 그럼 금강석은 이렇게 자꾸 때리면 때릴수록 더 반짝반짝 빛날 거라마.
이 사티파타나 저기 수행이 아사차림 수행 통째 수행이 사티가 자라서 그런 금강석과 같은 반야가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 해가 그래 해가. 그래서 견해가 삼마 디띠 그런 견해요. 한번 부처님의 제자면 영원한 부처님 제자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병은 뭐 어디까지 해병이라고? 세간에 그런 말 있죠? 세간에서는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혜에서의 그 금강석 같은 그 지혜는 변하지 않겠죠. 흔들림조차도 없고, 때리면 때릴수록, 깨뜨리려고, 때리면 때리, 깨뜨리면 깨뜨려 더 빠져버려 빛난다는데. 더 쫀쫀하게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못 해보겠죠? 그 어떤 마라도 못 해보겠죠? 그러니까 그 마라들이 이제 그 굴복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을 당시에 막 그런 그런 저기 전생담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애니메이션 하던 그 저기 그 수행자 하나가 그 부처님의 그 전생담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도만 자야망랄라? 뭐,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서 그 졸업작품으로 그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렸는데, 그게 대목이에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이제 보리수나무에 앉아있는데, 막, 온갖 만화들이 다 유혹을 하는 거야. 화살을 날렸는데도, 수많은 만화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화살을 날렸는데도, 어느 중간에서 꺾여져서 땅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 떨어진 게 화살이 아니라, 그 화살 촉이 아니라 뭐예요? 법비야. 법비. 그걸로 떨어지는 거야. 그게 법화겠죠? 법화. 야. 그걸로 떨어지는 거야. 그 금강석과 같이 깨달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견고하고 이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또 이건 더 단단해져가지고 부딪히는 그 화살만 법으로 법비로 떨어져 법화로 그런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졸업작품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저에게도 지금 한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으로 탄생하기 직전이죠. 온갖 마라들이 다 유혹을 하는 거야. 그막 아름다운 막 무의로 변해서 막또 유혹을 하고 그리고 많잖아요. 우리 그림들 보면 어떤 또 악마가 막 혀가 막 내려내려면서 다가와서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거들떠 안 보잖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 한번 그런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으면 물러트가 안 돼요. 물릴 수가 없어. 이미 알껍질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깨어나 버렸기 때문에 무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번 벗어났는데 이 무명에서 탈출을 했는데 깨어났는데 뭐 나도 이미 다 알았는데 이 속에 덮여 있을 때그 실상을 다 알았단 말이야. 근데 누구 이 실상을 다 알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시기질투하고 이 속에 이게 이제 불타는 세계야 이게. 이랬을 때 불타는 세계란 말이야. 한마디로 그냥 불타는 세계. 화탕지옥 아시죠?
유니버설 투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저기가 일로 또 들어가겠어? 어? 그런 바보가 어딨어? 안 된단 말이야. 못 들어가.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중생들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마치 중력을 떠난 우주선처럼. 족분제제였던 그 중력을 떠난 우주선처럼. 자유로움. 무중력선 되는 그 우주선이 자유롭죠? 우리 뭐 옛날에 그저 달나라 그저그저뭐 뭐예요 그거 할때 중계도 그랬잖아요. 그래 그거 암스트롱이가 타고 갔잖아. 근데 그것이 막 이렇게 둥 이렇게 막 떠들겠잖아. 누가 조건제도대로 또 들어오겠어? 불타는 세계, 불타는 조건으로. 알것 주석이 또 다시 그 시기하고 험담하고 막 질투하고 막나막 까고 어? 온갖 그 불선 덩어리를 갖다 또 집어넣고 다시 자기 자신을 또 태어나게 하고. 이미 벗어난 데 누가 그 짓을 또 하겠냐고. 근데 모아들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모아들은 한번 이렇게 본다는 게 그러고 있어. 이게 사태를 보는 거하고 모아를 보는 거 전혀 틀려. 보는 것도 사태를 보면 이미 깨어나. 알껍질 자꾸 벗어나. 한번 알고 가 그래. 알고. 아까 말한 그 짜나띠 네 개가 다 이거. 그 안에 들어있는. 근데 그냥 모아들은 싸대없이 보는 거는 다 그러고 있어. 빈 알껍 속에 다시 그거 집어들. 자기 자신을 태어나게 하는 거를 다시 집어들. 그 원료를, 그 재료를. 어떤 음식을 만들려면은 시장 가서 그 레시피를 사오잖아요, 재료. 그와 같아. 다 집어넣어. 그 만화에 탕수육도 되고, 어떤 무침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탕수육, 무침이라는 걸 자기 자신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레시피. 험담에다가, 질투에다가, 막, 너 죽구나 살자. 막, 그야말로 선한 선법의 째따식가는 꾸살라 째따식가 하나도 없고 아꾸살라적인 째따식가로만 아득 채운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게 모아를 보는 볼 때마다 그래. 볼 때마다 내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잊지 말거라 사태를 그리는 거예요. 사태를 보란 말이에요. 그 사태가 자라서 금광석과 같은 빤야가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다시는 이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빤야. 그 사람은 그 지혜 힘이 아주 좋으면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은 관두고 그 사람 그 지혜는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뭐에 들어갈까요? 오케이. 도의 길로 들어갑니다. 중도의 길로.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 거기는 시시비비가 없어. 양극단을 다 벗어난 곳이라서. 이게 어제도 얘기했듯이 양극단이 양쪽이 아니라 이 공간적이란 말이에요. 전천후란 말이에요. 방향이 없어. 중대에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중도로 향해. 힘이 좋은, 그 알아차림은. 이때 알아차리면, 그 뭐, 도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행은 그런 거예요. 그 알곱에서 한번 벗어날 때마다, 알고 할 때마다, 거기에 그 쌈바잔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쌈바잔자 뒷문이. 그게 뭐요? 그게 자나 아니야? 여기서는 그걸 분명한 알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해. 이 사마디, 사티 사마디가 연결해서 충분히 완성돼서 그런 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티 속에 다 들었어. 이 사티를 잘 길러내라고 그러잖아. 키워야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 삼매만 그냥 얻으면은 뭐, 뭐가 다 보인다고 그러고 막 거기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그 정보가 잘못됐어요. 삼매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질이. 이렇게 깨어나는 삼매하고, 그냥, 고요한 삼매하고. 이 깨어나는 것이 바로 어제도 고요함이라고 그랬죠? 깨어나서 고요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어난단 말이오. 깨어나기 때문에 고요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같은 말이오. 동의어야. 그게 사라짐이고, 동의어야. 다 빠져나뜨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이게 편하고 아주 자연스러움.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가 없대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가슴 통증 내고 막 머리에 상기나 그렇게 막 집중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사티만 잘 두면 돼, 바르게.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부처님 담마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깨닫기까지 한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는 저기 저 부다가야 그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 같아. 사티를 들고 있으면. 사티 들고 있으면 다를 바 없어. 사티 없는 게 이제 문제지. 그래서 알아챔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서라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시간 내내, 와, 스님 참 잘했다. 그 잘했다가 뭐냐는 거예요. 스님 참 잘했다가 뭐냐는 거야. 그저 편안한 거냐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한 거냐고. 사티도 없이 그냥 싹 잠잔 것처럼 하고, 자선해서 끝나면 그것이 스님 잘한 거냐고. 그리고 그것이 뭐, 2시간도 죽고, 3시간도 죽고, 4시간도 죽고 해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게 스님 잘한 거냐고. 사태였으면 다 꽝이란 말이에요. 그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6시간이고 막 하루 종일 앉았어도. 장자부라 한다고 속지 마. 장자부는 장자부라 그 자체 용어만 갖고 끄달리지 말라고. 알아차림 이씨. 자기가 지금, 자신의 의식을,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다시 보고, 다시 알고, 그러면서, 법의 조사, 사유도 하고. 그래서 상자부라면 그거는 완전히 선사예요.
그는 지혜가 장자보라를 하는 거지. 사람 장자보라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지혜가. 깨어있는 지혜가. 깨어있는 지혜가 지금 장자보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어만 갖고 따지지 말라고. 아, 장자부라든 노어스자든 법이 일하는 사람은 누워서도 잠 속에서도 법이 일을 해. 세미사들께서는 싸대 안에만 잘꽉 쥐고 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닙바나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사띠의 이런 품성들, 법성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법성이죠, 그야말로. 깨어남의 법성. 법성도 깨어남을 말해요. 그 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말한 그네 가지, 그 자나띠, 유자나띠, 산자나띠, 삽바자나띠, 빤자나, 빠자나띠. 더 있으면 더 있고, 먼자나띠, 먼자나 다 있으면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다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안다라는 것이 깨어나는. 이미 거기는 더블 클릭이 돼갖고 지금 깨어나고 있어, 자꾸. 그 더블 클릭이 깨어남이에요. 알 껍질을 자꾸 벗어 던져서 튀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명, 그 모든 무명이 자꾸 벗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력을 탈출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조건여진 중력, 그 어둠의 중력. 세간을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중생계, 범부 세계를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헛것,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 마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의 세계. 길리사는 항상 마냐띠를 대상으로 해요. 그 조건 관계된 세계.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게 무명에서 그 무자를 떼내버리고 명으로 낮춘단 말이에요. 이 자나띠가 낮춘다고 해도 참도 좋겠다. 낮춘다. 확립한다. 낮춘다. 세운다. 현전한다. 현시한다. 또 뭐야? 내가 대충 좀 적어봤는데. 드러난다, 낮춘다, 깨어난다. 벗어난다, 바뀐다. 아, 동의만 하네. 그 동의만 하다가 하루 종일 걸리겠네. 자, 오늘 아침 법문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싸, 싸, 싸.